안녕하세요. 닥터올드리 오영주 원장입니다. 지금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수액을 맞는 동안 오늘 오랜만에 스킨부스터 주사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전에 피부가 이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미술하늘러 하고 조금 더 콜라겐 생성을 위해서 주베록 주사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취크림을 바르고 이어서 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름철에 휴가다 좋으시고 색소가 엄청 많이 올라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방지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평소에도 열심히 스킨부스터 주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가기 일주일 전 스킨부스터 주사를 해주시면 피부를 많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휴가 가기 전 그리고 다녀와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피부가 상하고 손상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취 시간이 될 동안 시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기운둥이 준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만큼 찍었는데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찍어야 돼요. 리쥬란하고 주베루 믹스한 스킨부스터 주사를 제가 이렇게 하이쿡스로 오른쪽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주사 시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쏙쏙쏙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교에도 주름이 지는 거 아시죠? 이런 주사할 때 애교 있는 데까지 가깝게 시술 받으시면 좋아요. 오른쪽 아래 얼굴로 1.5cc 시술을 했고요. 왼쪽 얼굴 진짜 얼굴보다 훨씬 안 아파서 하기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얼굴하고 목 쪽으로 해서 리쥬베로, 리쥬란하고 주베로 함께 믹스해서 전체 시술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가시기 전에 미리 관리하셔서 피부가 상하는 걸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세포 시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상 닥터올드리였습니다. 안녕.